안녕하세요. 그림친구 TV입니다.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로등이 비추고 있는 나무 두 그루를 그려보겠습니다. 야경이 되겠죠. 밤에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이제 가로수들 옆에 가로등이 있죠. 특히 긴 가로수길이 있는 거리에 가보면 가로등도 가로수랑 같이 반복적으로 몇 미터마다 가로등이 있다든지 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세운 것 같아요. 가로등 옆 가로수를 관찰하다 보면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나무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선 모습을 주기도 합니다. 우선은 색이 그렇죠. 햇빛과 가로등 조명빛의 온도차가 심하게 느껴지고요. 명암을 갖고 있는 깊이랄까? 대비가 또 다릅니다. 야경 속 나무가 너무 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겠지만 저는 이런 모습이 역사 속에 있었던 풍경화와는 그 나무의 모습이 꽤 다르다는 생각에 밤에 나무를 쭉 그려보겠다고 계획을 가졌어요. 제가 2-3년 전에 주로 다니던 은행나무 가로수길의 모습인데요. 우선은 중심에 가로등이 있죠. 양쪽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두 그루 심어져 있어요. 건물이 뒤에 자리 잡고 있어요. 건물은 제일 아래층은 이어져 있고 양쪽으로 쌍둥이 빌딩처럼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제일 아래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요. 자전거는 두 대만 남아있죠. 가운데 가로등이 강하게 켜져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멀리 달이 있죠. 이 사진을 찍었던 시기는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추석 시기에 보름달이 떴을 때예요. 요즘 몇 년간 추석에는 계속 보름달을 본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이번 추석에는 추석 전날 보름달을 봤어요. 확실히 추석 때 보름달은 둥그런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편이죠. 저는 야경나무를 볼 때 가로등 불빛과 함께 떠오른 달을 보곤 하는데요. 가끔은 이런 달과 조명이 두 개의 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그 야간에는 광원이 달 하나뿐이었을 텐데요. 지금은 수많은 광원들이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밤 풍경을 갖고 있죠. 만약 달이 두 개라면 정말 신비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가로등 양옆으로 놓인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쓰인 곳이 꽤 있어요. 요즘에는 은행열매가 떨어지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많이 넣어서 구청 같은 곳에서 바로바로 털어서 수거해 가기도 하더군요.
왼쪽의 은행나무는 아직 색이 바래지 않았어요. 오른쪽은 샛노랗게 변했고요.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을 선택해서 그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로등을 중심으로 양쪽의 잎색이 다른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계절이 바뀌는 어떤 상징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9월 말쯤, 그러니까 가을이 따뜻한 가을에서 차가운 가을로 변해가는 그런 시기를 나타내요. 빛을 잘 받는다는 건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일 텐데 오른쪽 나무는 빛을 잘 받았던 것 같고요. 왼쪽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생이 낙엽에 어떤 아름다움을 지닌 은행나무라서 가을의 풍미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일까요? 오른쪽 나무는 왜 빨리 노랗게 변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멋진 나무라고 생각이 돼요.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나무라고나 할까요? 사실 은행잎은 봄부터 따뜻한 빛을 받아서 여름에 강력한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엽록소를 머금고 있대요. 그리고 그게 가을에 분해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엽록소가 빠지면서 노란 빛의 잎사귀를 띠는 것이죠. 가로등을 중심으로 양쪽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밤과 낮, 명과 암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두 갈래의 빌딩과 두 개의 자전거, 두 개의 광원까지 쌍을 이루는 어떤 규칙을 보여줘요. 이 장면의 느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늘 공상에 빠져서 주변을 살피는 저는 이 장면에서 특별함을 느꼈어요. 거의 방치된 듯한 두 개의 자전거, 불빛이 새어나오는 건물의 창문은 이 야경의 분위기를 마냥 무겁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노란색 나무를 위해서 하늘빛에는 보라색을 넣었고요. 멀리 보이는 달빛은 하얗게 보이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은 추석 명절과 깊어가는 가을밤을 즐겁게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림친구 TV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